안녕하세요, 려덕입니다. 오늘은 3R의 S430 케이스를 리뷰해 볼 거예요. 려덕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뭡니까? 핑크죠? 그래서 핑크로 준비해 봤어요. 지금 바로 보실까요? 일단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미들타워 케이스로 너비 210mm, 깊이 373mm, 높이 458.5mm입니다 이거 .5mm까지도 얘기해야 되니? 그리고 전면은 여기 보이시는 3R 요 로고와 함께 좌우로 공기 흡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요 놈에 전원을 넣으면 요쪽에 LED가 이렇게 양옆에 사이드로 싹 나오는데요, 요 LED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안에 보이시나요? 요게 여기서 LED가 나오면서 요 플라스틱에 반사돼서 여기서 LED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 LED가 나온다 이 얘기하네 얘기는. 그리고 요 전면 요 안쪽에 요 안쪽으로는 120mm 쿨링 팬 3개가 기본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요 팬 자체에서는 이제 LED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 반사돼가지고 요 LED만 나오지 다른 LED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 쪽을 보실까요? 상단 쪽에는 전원 버튼, 리셋 버튼, 엘리 버튼, USB 3.0, USB 2.0 두 개, 그다음에 오디오 단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요 이 리셋 버튼 안 눌리네. 고장 났나? 아 눌려 눌려. 리셋 버튼 되나 봐. 그리고 아이오포트 뒤로는 이렇게 자석식 먼지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좌측면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측면은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얇다. 아주 종이짝처럼 얇다. 여기에 이 프레임이 정확하게 유격이 안 맞아가지고 유격의 떨림음 같은 것 때문에 더 심하게 떨림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좌측면 강화유리는 그냥 나사로 유리를 케이스에 고정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강화유리 파손 방지를 위해서 프레임을 추가로 하나 더 씌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프레임을 이렇게 덧댔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덧댔고, 그리고 여기에 이 소음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펀지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네일 아트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막 맨질맨질 긁으면은.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면 PCI 가드는 그냥 다 일회용이에요. 특별히 뭐 특색은 없네. 그리고 여기 색깔을 맞춰줄 거면 얘도 흰색으로 해줘야지. 얘는 흰색 흰색 흰색인데 나사색, 얘는 왜 까만색이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단부에는 파워베이 전용 요 먼지 필터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하드베이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요 멀티 가이드가 달려 있습니다. 얘도 검은색이네. 아무튼간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양쪽 철판을 열어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면에 120mm 쿨러 3개가 달려 있고요, 얘는 RGB가 안 나와요. 그리고 후면 쪽에 여기에 고정 RGB 펜 한 개가 추가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순행 라디에이터는 상단에는 장착이 불가능하고요, 전면에 120mm, 240mm, 그리고 후면에 120mm 라디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공랭 CPU 쿨러 최대 높이는 163mm까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뭐 한 대령급 쿨러까지는 무난하게 그냥 사용이 가능해요. 대장급 애들은 안 돼요. 그래픽 카드 장착 길이는 내부가 겁나게 좁기 때문에 286mm까지만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순행 라디까지 달게 되면은 244mm? 그러니까 한 1660 슈퍼 정도까지는 장착이 가능한데 2070 슈퍼 좀 사이즈 큰 애들 뭐 그런 끝부터는 아마 전면 라디 하면은 못 달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mm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못 달 것 같아 아마. 그리고 저장 장치 확장부를 보시면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그래서 SSD 두 개를 장착할 수 있고요. 요 밑에 있는 요 멀티베이에다가 하드 두 개, 혹은 SSD 하나, 하드 하나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선정리 공간을 볼게요. 선정리 공간은 굉장히 깊네요. 그리고 타공 처리들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데 케이블 타이 고정부들이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면 나름 괜찮다, 선방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도색이 좀 참 잘 돼 있다. 타이그로시 느낌인데 좀 도색이 잘 돼 있네. 이런 색깔 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게 안쪽까지 막 이렇게 마감 처리 그지같이 돼 있고 이런 애들 있잖아.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네. 하다못해 여기 안쪽도 그런 게 없고 펜에 가려져 있는 부분도 없고 도장 처리가 참 잘 해놨다, 잘 해놨어. 아무튼간에 내부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이 녀석에 전원 넣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소음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원을 넣은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떤가요? 예쁜가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거기 LED가 이렇게 비쳐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리셋 버튼 따로 쓸 수 있고 LED 버튼도 따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링 RGB 펜이 달려 있고요. 여기 있는 요 LED 모드 변경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RGB가 바뀌어요. 뒤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요 RGB 모드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원하시는 대로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리셋 버튼은 또 리셋대로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대충 외관은 봤고요. 이제 이 녀석의 내부 소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소음은 약 40dB 후반에서 50dB 초반 정도 나오네요. 정리하자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고 무난합니다. 그리고 셰시도 얇지도 두껍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도장의 퀄리티는 정말 칭찬해줄 만합니다. 이 도장 퀄리티 굉장히 좋아. 이거 왜 이렇게 좋냐? 모퉁이 이런데 도장이 힘들 텐데 잘 해놨어. 이런데 타공된 벌집 이런데도 다 잘 돼 있어. 뭉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네. 검수를 잘 했나? 양품이 왔나? 어쨌건 간에 강화유리 많이 깨진다고 강화유리에다가 이렇게 스펀지, 요 흠집 나지 말라고 흠집 방지해주는 요 스펀지까지 이렇게 딱 해주고 이런 모습은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거죠. 5만원대 케이스에 선택지가 굉장히 많지만 딱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제품은 없었죠. 이 제품도 제 눈을 딱 사로잡진 못했지만 어쨌건 간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굉장히 충실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마감도 훌륭하고 3R AS 굳이 뭐 말할 필요 있나요? 오늘 제가 한 얘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근데 좋아요는 왜 안 눌러주시는 거예요? 조회수가 말이야 5000을 찍었는데 좋아요가 500이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